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격수 이야기지만 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카쿠가 영입되면서 1옵션 공격수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잔여, 조금 많이 뛸 수 없는 자원들이 판매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만도 브로야는 사우스햄튼 임대가 확정이 됐고 바추아이도 이제 터키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추아이까지 판매가 되면 결국 남는 건 한 명, 타미 아브라함이 한 명 남습니다. 원래는 이제 웨스트햄, 레스터, 뭐 잉글랜드 쪽에 얘기가 많다가 요 근래는 이제 아스날하고 로마 이 두 팀이 정말 얘기가 많거든요.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대놓고 이제 로마 아니면 아스날 이 두 팀이 경쟁 중이고 이 두 팀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두 팀일 것 같은데 이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미는 어디를 좀 선호하는지, 첼시는 어디를 선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날부터 보자면요. 타미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특히 런던에 남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첼시 유스로 런던에서 지내다가 스완지, 아스톤빌라 이렇게 잉글랜드를 돌다가 다시 첼시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타미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타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굳이 다른 리그를 도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잉글랜드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홈그로운이 충족이 되고 안 그래도 공격수가 필요한데 젊고 빅클럽을 뛴 경험이 있는 공격수 타미 아브라함이라면 글쎄요, 아스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뭐 부카요 사카, 스미스로우 이렇게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잘 키우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타미를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첼시적으로 보자 그러면 첼시는 아무래도 로마나 뭐 아탈란타 이런 클럽에 파는 것보단 조금 공격수가 급하고 홈그로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아스날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타미가 진짜 뭐 훈련을 불참하고 뭐 이적 요청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아스날에게 조금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첼시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는 딜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인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합의가 무엇이냐면 루카쿠도 그렇고 홀란드도 그렇고 딜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줬었습니다. 루카쿠가 개인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나면서 거의 오피셜까지 넘어갔고 지금은 오피셜 대기 상태고요. 홀란드도 개인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돌문의 고자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개인합의 얘기가 나오면 선수 자체가 그 클럽을 원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이적설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쪽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 구체적인 가격을 보자 그러면 로마는 이제 4천만 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400만 파운드 혹은 4천만 유로, 5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정말 이 타미의 이적 요청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위치에 있더라 그래도 한 400억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 얼마나 원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감독이 원하지 않는 영입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르데타가 전화 연결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타미 아브라함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나랑 좀 잘해보자 플랜을 제시하고 타미도 거기에 흡족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감독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조금 타미를 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를 보자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듯이 무리뉴 감독도 좀 원한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로마는 좀 미뤄줘야 되고 에딘 제코가 나가고 몇몇 선수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강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미 아브라함을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거라면 로마도 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코가 인테르로 가기 때문에 공격수가 급해진 것도 있고 이 첼시 입장에서도 PL로 이적하는 것보단 저 타리그로 가서 터지는 것이 첼시 입장에선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첼시는 아스날보다는 로마행을 좀 더 원해하는 것 같습니다. 구단합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PL에서 잘 되면 뭐가 걱정이냐면 이제 부메랑입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잘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싼 가격에 적에게 칼 하나를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부메랑 맞을 걱정 때문에 이 타리그로 가는 것을 좀 더 원해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가격을 좀 더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을 높이지 않더라도 온스테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백이 있고 가격을 내리겠죠. 바이백이 있으면 그렇게 영구적인 이적으로 로마와 첼시아가 구단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로마 역시도 타미를 굉장히 원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도 로마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세리에 리그가 아무래도 EPL 리그보단 덜 빡세고 타미가 좀 더 성장하기에는 좋은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루카쿠처럼. 그래서 좀 잘 돼서 바이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 큰 선수 하나를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로마행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온스테인의 말이 맞다면
로마행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스날행도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같은 런던에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PL 경험을 많이 쌓아가면서 목돈을 주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첼시는 타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클럽, 언제까지 잉글랜드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세리에 도전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만 더 연계해서 보자면 이제 공격수라고는 루카쿠 하나 남게 됩니다. 바추아이까지 임대든 이적이든 터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공격수가 딱 한 명 남거든요, 루카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하베르츠 지혜를 올리라는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미지수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이른바 베르너, 타미, 지루 그리고 후반기에는 하베르츠로 이루어졌던 공격진이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너는 이제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아,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미의 이적설까지 알아봤는데 루카쿠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루카쿠가 메디컬 테스트는 뭐 두세 시간 만에 보고 밀라노 공항에서 날아가서 모나코에 있다는데 도대체 모나코에서 런던까지 오는데 무슨 이틀이 걸리냐, 뭐 세론 조항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율 보는 것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죽음 문제 얘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메시 이적설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오피셜을 뛰어봐야 슈퍼컵도 못 나오고요. 뭐 그렇다고 모나코에서 바로 날아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컵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 개막전도 좀 어렵거든요.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입됐다고 해서 내일 뭐 바로 경기에 나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당장 요번 주 토요일부터가 개막전인 상황에서 루카쿠는 개막전도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늦어진 거 세부 조항이나 이런 거는 꼼꼼하게 챙긴 후에 좀 넘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카쿠는 영입이 됐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좋을까요? 그냥 올림픽, 올림픽까지 루카쿠가 치르고 휴가가 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루카쿠 얘기까지 다뤄보면서 공격수 얘기를 좀 이렇게 다뤄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오피셜 영상이 뜨면 루카쿠 영상도 차례대로 3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